아저씨가 저기 할머니란 단어를 가르쳐 줬대요. 아. 할머니랑 그러면 그두 자매님들이 같이 살았어요? 예, 같이 살았어요. 한 방에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립고 이제 할머니란 단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들이 너무 동생이 이때까지만 해도 쌍둥이 자매는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찾아왔다는 자매.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는 않았지만 한국 음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 여기 있는 음식 중에서 그냥 골라가지고 하고 김밥 같은 것도 하나씩 가지고 하고 항상 그 들고 다니니까 이불보따리 하나 뭐 백 같은 거뭐 그런 치아택배 있잖아요. 그런 거 항상 뭐를 들고 다니니까 여기서도 있다가 저 밖에서도 앉아 있다가 누가 이런 사유에서도 뭐 타치하지 않고 그냥 뭐 방치돼 있는 사람이라고. 저녁이 되면 자매는 잠잘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빵인가 뭔가를 먹고 있더라고. 여기 이불 옆에다 놓고 아, 그때가 한 6시나 예, 저녁, 네, 저녁 예. 안쓰러운 마음에 집에 데려가 돌봐준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아. Inside a retail store selling high-end accessories. You know, all kinds of little gadgets and trinkets. I worked in several gift stores, gift shop, and then I worked inside. How long did you work? No, each place, everybody wanted to get me out of the job. Very difficult to.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안정되게 보이지도 않더라고. 안정돼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불안해서 뭐 자기 본인들을 불안하게 했죠, 본인들이. 그 누구도 믿지 못했던 자매가 바라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가고 싶다는 얘기는 나한테 몇번 했죠. 아, 한국 가고 싶다. 가고 싶다고요? 지금 이 자기들 상황이 힘드니까 아, 한국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길에서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 돌아가기만을 원했던 자매. 그런데 왜 자신을 거부했는지 복기 씨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올해 봄, 한인타운을 벗어난 자매는 흑인들이 많은 거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는 두 사람. 하루 종일 누워있는 언니를 동생이 정성스럽게 챙기고 돌봅니다. 자리를 잡으면 좀처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간단한 빵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여전히 일을 할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동생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닐까? 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자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들이 향한 곳은 한 커피 전문점. 금세 밖으로 나온 자매는 몹시 흥분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One of us sat outside while the other one was in there using the bathroom. The lady came over to clean the bathroom out to mop the floor. So the lady knocked on the door, told the lady she had to come out. When she did that, I came back outside. Right. When I came back out here, I just heard them come out and they cussing. Well, they wasn't cussing, they were just screaming out loud. What did the girl say? The girl said that the lady kept telling them that they had to leave. And she was like, I don't have to go, it's a free world. I'm trying to use the bathroom. And then she said the lady grabbed her. The lady in here grabbed her by her hands. Oh, wow. 누군가 말을 걸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는 자매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그들 주변에 벽을 쌓아놓은 채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